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 시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토익 대비 파트 5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학원입니다. 이 김대균 학원 지금 자리 잡고 꾸준히 이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금주 토요일 토익 하루반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이때 오시면 이제 상담도 받고 또 혹시 성적표 가져오시면은 그 성적표 분석도 해드리고 진단도 해드리고 원래 그 컨설팅비가 제가 좀 비싸요. 전에 그 동창이라고 이렇게 좀 오면 좀 싸게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동창은 싸게 해주면 고마운 줄을 별로 몰라. 그래서 좀 거리를 너무 가까이 둬도 별로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약간 또 고마운 친구도 있지만 또 이제 실망스러운 친구들도 몇 명 겪어봤어요.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겪어요. 잘해준다 그러는데 또 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튼 간에 공정하게 이거는 이제 토익 하루반으로 하고 토익 과외는 적정가가 제가 공개된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수정 매니저 우리 방송천재 뿌잉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5를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질 상태, 음질 상태 어떤지 좋으면 1번, 안 좋으면 2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괜찮아요? 아, 좋구나. 땡큐.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거 어렵습니다. 오늘 거 좀 어려운데 난이도를 그래도 좀 짭짤한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디자인상 이 정도 위치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핫파이어 코사는 어떻게 성장했다? 작년에 어떻게 성장했대요? 근데 이 그룹만 봐도 선수들은 뭐 급속히 성장했다 아니면 느리게 성장했다 뭐 지지부진했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급속히 성장했다가 이 그루랑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루뿐 아니라 rise 같은 단어 있죠. rise, grow, 뭐 increase, decrease 이런 단어가 rapidly랑 잘 어울려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ise 이따 좀 써볼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rise나 지금 여기는 grow죠. 동사 원형은 grow죠. grow가 과거고. 그 다음 increase, decrease. 이런 게 rapidly, dramatically, 뭐 slowly 이런 거랑 잘 어울린다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rapidly가 답이고. 또 하나 써줄까요? 네, dramatically. 이런 단어가 이제 성장한다, 뭐 감소한다, 뭐 이런 거랑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하나 더 써볼까요? drop, 예, drop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어울려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 기술적인 뛰어남과 어떤 개선 때문에, 어떤 전자 부품의 품질의 개선 때문에. 그럼 이제 야 잘 됐다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죠. 이 김대균 토익킹 방송이 떡상한다 그러죠. 이제 떡상할 거예요. 아주 떡상. 여러분 덕분에 떡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도 애정을 갖고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제 사고 싶은 뭐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도 사주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딱 그 기도하고 명상하고 원하고 바라면 된다. 여러분 토익 만점 받고 싶으세요? 만점을 원해야죠 우선. 만점 우선 원하고 간절하게 바래야지 내가 되겠어? 뭐 이러면 이미 안 돼. 자기가 안 된다는데 누가 도와줘? 하늘에서도 안 도와준다.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그럼. 자, 됐죠? 자, 이거는 충동적으로. 이건 이제 intently니까 이 정도 쓸게요. 이거는 내키지 않게 이 정도의 뜻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이게 급속하게
극적으로 이런 게 또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반갑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보시면 선수들은 요걸 봐요. 요거. 요거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게 돼요.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뭐다? 형용사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답이에요.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 하나는 꼭 나오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나오는 거로 예상하고 풀면 되는데 가장 큰 이게 좀 그 약간 오타가 됐죠. 그죠? 여기 M이 하나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그죠? Manufacturers.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큰 제조업체 중에 그 20개가 함께 힘을 합쳤다. 협력적인 노력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린하우스는 온실이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협력적인 노력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이게 이제 기본 한 문제는 출제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면 제가 이제 꼭 써드리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운이랑 어울릴 때는 뒤에 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하다. 그 다음 collaborate with도 있죠. 그죠? with가 나오면 그 뒤에는 상대자가 나오죠. 지금 글씨가 좀 with 다음엔 상대자가 나와서 이거는 누구와 협력하다. 어떤 일에 협력하다. 누구와 협력하다. 그죠? 전치사가 다르다라는 이런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work collaboratively.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경우는 있죠. work collaboratively. 협력적으로 일하다. 이렇게 덩어리로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오늘 아침 헤럴드 트리뷴의 기사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짧은 직원 회의가 실제 그 사업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러분, 짧은 회의예요. 짧은 회의. 그러니까 회의를 너무 길게 질질 끌고 이러면은 좀 그렇고 좀 더 짧은 회의가 능률성을 높이겠죠. 어울리는 것이 능률성이에요. 이게 개선한다. 회사 능률을 개선한다. 사업 능률을 개선한다. 이건 명사 어휘 문제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스태그네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대조가 되는 단어죠. 그리고 뭐 어레인지먼트는 이제 준비 준비라는 뜻으로 이거는 대체한다. 이거는 어울리는 전치사가 따로 있어요. 이게 for예요. for.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정리해보면 좋죠. 저는 이거 나오면 꼭 하나 써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flower arrangement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꽃꽂이가 되는 거. flower arrangement는 꽃꽂이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 능률성을 높이다.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Venture River Beverage라는 그런 음료 제품 회사는 다양한 상을 탄 소프트 드링크를 생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국제적으로도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Several of which 이렇게 되죠. Which는 뭘 받아요? Which는 뭘 받을까? 이게 바로 drinks를 받는 거, soft drinks. 그래서 그것 중에 일부가 바로 국제적으로 판매가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요. One of which, 뭐 several of which, many of which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 어울리지 않아요. 이 음료 중에 몇몇이 이런 게 어울리죠. 또 다른 하나가 그 하나가 있을 때 이제 우선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another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거는 A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됐죠? 여러분 이거는 그 대문자로 나왔죠.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뭐 롯데 음료 뭐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자리 후보들이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교육과 근무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 전에 이 증거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 실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그 뭐 저 믿을만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죠. 항상 그 학교도 그렇고 또 뭐 토익 점수도 그렇고 뭐 어떤 증명서도 그렇고 졸업 증명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직한 게 좋죠. 정직한 게.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증거로 정답이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게 동의라는 단어예요. 동의, assent. 그러면 물론 이제 함께하는 동의라는 단어 중에 컨센트도 있어요. 그 이런 거에 대조가 되는 게 디센트예요. DIS는 부정은 아시니까 센트가 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느끼면은 동의. 이건 달리 느끼니까 반대. 뭐 이런 단어. 트렌즈는 이제 경향, 뭐 추세. 이렇게 될 수 있겠고 파운데이션은 재단이라고 많이 말하죠. 재단 이런 재자가 아니고 재단 무슨 무슨 재단 뭐 이런 얘기할 때 쓸 수가 있다. 아, 요새 좀 한글이 좀 딸려서 토대 하여튼 토대나 어떤 그 재단 이런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스펠링이 좀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비 파이낸셜 컨설팅은 현재 투자 전문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바로 충실한 고객층을 구축할 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데디아를 보장하고 고객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아, 자, 이것도 요거예요. 요거만 이제 잡으면 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다. 이 타임리가 형용사예요. 여러분, 좀 새로운 친구가 와서 그런데 부모님 그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그 기본적으로 부사같이 생긴 형용사 아는 사람. 부사같이 생긴 형용사. 부사같이 생긴 형용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몇 개 써주세요. 몇 개 써줄 수 있어요? 오, 못 쓰는데 타임리도 이게 형용사인 게 중요해요. 몇 개 있잖아.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알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용사가 됩니다. 알았죠? 이런 거 알아두시고. 토익 본 지가 오래돼서 그래도 뭐 지금 배우면 되지. 아유, 죄송해요. 이게 저희 이 제사를 하는 재단이 아니라 무슨 그 재단은 요게 맞네요. 우리나라 스펠링도 정직해야 돼. 가끔 제가 그
요즘 한때 영어에 빠지면 우리말이 약할 때가 있고 요새 공부를 제가 그 한글로 좀 안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틀렸어. 재단 이게 맞아요. 정직하게 말이지. 그 다음에 명사에 ly가 붙으면 이거는 형용사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love, time, cost, friend가 명사잖아요. 명사에 ly 붙으면은 형용사이다. 그러나 주의, 이런 명사 있죠. daily, weekly, 뭐 이런 거, monthly, 시간과 관련되죠. 얘네들은 형용사, 부사 모두 가능. 그 요거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형용사만 돼요. 형용사. 예, 위에 거는 형용사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이들은 형용사만 돼. 아래 거는 형용사 부사가 모두 가능하다.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살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보면 좋아요. 문장은 이제 일부러 길어요. Abby Financial Consulting은 현재 투자 전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전문가들이냐면 충실한 고객층을 구축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데디아를 보장하러서 이 고객의 필요가 시기적절하게 충족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 그리고요. 뭐 최근 시험에 이런 거를 답으로도 출제를 했어요. Currently. 현재랑 잘 어울리죠. 현재나 현재 진행형과 잘 어울리는 Currently. 이런 것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이것도 알고 지금 이런 관련된 단어들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셨죠? 봉호님 반가워요. 그 다음 107번으로 가죠. 늘어나는 수요와 높은 가격에 블라블라 하여 총생산, 우리 주 공장의 총 생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3.6%. 늘어난대. 그럼 이 늘어나는 거에 대응하여. 대응하여죠. 대응하여. In response to. As a result 안 돼요? 안 돼. 얘는 of가 없어. of가 없죠. of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of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빨간색으로 표시. of가 없어요. 있으면 돼요. in place of는 뭐뭐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건 뭐 반대하여 이런 거보다 대응하여, 부응하여 이런 게 맞겠죠, 그죠? 대응하여, 부응하여가 맞죠.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여 총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하다 보면 공부할 게 많아요. 예전에는 족집게 강의를 제가 특징으로 해서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치는 쪽으로 했는데 요즘 토익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맞게 변신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be projected to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은 조금씩 달라요. be supposed to, be expected to, 그죠? be scheduled to, 이런 것들이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기대하다 사총사예요. 기대하다 사총사. 그렇죠? 아, be encouraged to는 이제 그 패턴이 있는데 아, 뜻은 좀 다르죠. 이제 기대하다, 예상하다 뭐 하기로 돼 있다. 오, 우리 990도 왔어. Thank you. 자, 이런 문제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세계 지도자들은 파리에서 이번 주 만납니다. 가능한 블라블라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명사 목적어 자리, 그죠? Possible remedies, 가능한 어떤 치료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죠. 계속되는 불안정에 대한. 재정시장,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해 가능한 그 치료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사 목적어자리죠. So remedies for 이렇게 해서 이게 명사로 답이 되는 거예요. 명사 목적어자리입니다. discuss의 목적어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 물론 이제 요거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치료하기 위해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사적 용법이 시험에 답으로 잘 나오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우리 영업사원들은 어떠한 훈련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정식 수업 교육을 포함하는 경험 있는 영업사원과 이제 멘토링을 하는 것뿐 아니라 자 이거 공부할 게 많아. various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죠. 이게 바로 답이에요. 엄격한 훈련. 이게 의미가 맞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번창하는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심지어 작은 블라블라, 집중에 있어서의 작은 블라블라도 심각한 사고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요청을 받아 항상 아 이게 랩스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랩스가 시간의 경과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장, 시간의 경과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세요. 이건 경향 힌트죠. 말 그대로 힌트. 이건 이제 경우나 또 이런 것도 알아둬요. 경우도 되고 행사도 돼요. 행사도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랩스라는 단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랩스라는 단어는 이제 고장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저기서 찾아볼게요. 좋은 사전에서 찾는 게 중요해서 이거를 좀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랩스 공부하는 거니까 얘를 좀 키워서 보도록 하죠. 이게 약간의 에러예요. 에러, 고장.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깜빡하는 거, 하여튼 부주의. 테이블 매너에서의 실수, 보안상의 어떤 에러,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요 뜻이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경과, 뭐 lapse of time 이럴 때도 쓰이지만 이런 고장 개념, 에러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또 나중에 또 정리해 두시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또 오늘 뭐 대낮에 같이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요. 또 11월 21일 토익 대비 토익 파트 5 특강이었고요. 또 토익 하루반, 21일 토익 대비 하루반,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니까 또 김대균 어학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어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 See you again. 팬가입, 구독, 좋아요 하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 복 못 받습니다. 감사합니다.